안녕하세요, 아라유예요. 오늘은 제가 새로운 카메라가 왔습니다. 와! 제가 사실 파나소닉 카메라를 되게 좋아해요. 보시면 얘는 GF1이라고 파나소닉에서 거의 처음으로 낸 미러리스인데 지금 촬영 중인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G9고요. 이제 새로운 카메라가 왔습니다. 개봉. 짜잔! 새로운 카메라 LX100M2예요. 너무 신나. 여기에 파나소닉 정품 스티커도 확인하시고요. 어떻게 열어야 되니? 어디야? 아, 여기 있네요. 신난다. 짠짠. 뿅. 이거는 빠른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파나소닉은 거의 카메라 박스가 동일한 것 같아요. 다른 거 구입할 때도 느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카메라와 만나게 됩니다. 안녕. 안녕. 세상에. 새 카메라다. 우와. 짠. 새 카메라 왔습니다. 어머. 진짜 마린몬. 대박. 완전 예뻐요. 어머, 너무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뻐. 세상에. 어떡해. LX100 2고요. 1이 있었는데 얘는 마크 2 제품이에요. 새로 출시되었고요. 보시다시피 너무 이쁩니다. 오, 너무 이뻐. 네, 잠깐 진정해볼게요. 대박. 프레쉬 별매인 줄 알았는데. 대박. 프레쉬 별매가 아니었어요. 포함이네. 얘는 배터리. 얘는 스트랩. 충전선. 이것도 충전기. 이렇게 들었네요. 너무 좋아서 진정이 안 됩니다. 오! 이게 보통 카메라로는 이렇게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거나 이렇게 세로로 찍었을 경우에는 한쪽이 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카메라는 1대1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그런 사진 촬영이 이 카메라에서 설정을 통해서 그냥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렌즈에 있습니다. 이 렌즈가 루믹스라고 라이카에서 만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사진 그 색감이 다른 카메라랑 좀 다른데요. 그게 완전 제 취향이에요. 그래서 이 렌즈는 지금 보시면 줌이 되는 렌즈인데요. 아직 충전을 안 해가지고. 네. 줌이 되는데 이게 또 렌즈에 있어서 밝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밝기가 밝아야 그러니까 기본 설정 밝기가 밝아야 실내에서도 촬영을 했을 때 어둡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렌즈의 밝기는 1.7에서 2.8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밝은 거예요. 이 렌즈의 밝기가 밝을수록 가격도 올라갑니다. 여기 액정은 당연히 터치스크린이고요. 요즘은 거의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있다면 제가 영상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4K 동영상이 되는 카메라를 좋아하고요. 실제로 이 아이도 4K 30p로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바로바로 사진을 옮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도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모두 가능합니다. 이게 들어보면 되게 가벼워요, 사실. 야, 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너무 가벼운데. 이 무게가 392g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배터리랑 메모리 카드 포함이니까 굉장히 가벼운 거죠. 색상은 아쉽게도 블랙만 나옵니다. 이게 뭐 실버, 브라운 약간 그런 취향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 제품 LX100 2는 블랙만 나옵니다. 그리고 이 후레쉬가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 거라서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초흥분 모드인데요. 이거 충전해서 한번 작동시켜 볼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쪽에 이렇게 다이얼이 있습니다. 얘는 노출을 보는 거고요. 이렇게 다이얼이 있는 제품이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보시면 버튼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뷰하는 눈으로 보는 부분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AF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면부의 다이얼을 노출과 이런 걸 넣다 보니까 렌즈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이제 사진 비율을 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3.2, 16대 9, 1대 1, 4.3 이렇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조작하기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전원 버튼, 줌인 아웃 하는 버튼이 들어가는데요. 한번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오! 네, 새 거라서 시계를 설정하라고 나오네요. 오늘이 10월 25일 몇 시지? 엄마야, 잘못 눌렀어. 네, 이게 터치가 돼서 3분. 제가 적용을 눌러버린 것 같습니다. 시계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용, 콤 지역을 설정하세요. 이런 메모리 카드가 들어있지 않고. 보시면, 이제, 줌을 인아웃 할수 있고요. 설정을 한번 1대1로 바꿔볼까요? 오! 그냥 1대1로 됩니다. 이쪽 버튼 하나만 눌러주는 것으로 1대1 전환이 편리하기 때문에 요즘에 SNS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프로그램 모드로 되어 있네요. 기본 설정인 것 같습니다. 켠과 동시에 이렇게 렌즈가 나오게 되었는데요. 줌을 하게 되면 이 정도, 이게 최대입니다. 이게 제일 조금 들어온 거고요. 제가 직접 들고 나가서 이제 촬영하고 하게 될 텐데요. 그런 사용기는 또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충전을 일단 해야 될것 같아요. 정말 신기해요. 그럼 지금까지 파나소닉 LX100 마크2 개봉기였습니다. 다음번에 제가 또 사용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